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탑 명문대 입학 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질문은 대부분의 명문 사립대들이 이달 중순 2022년 가을학기 조기전형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조기전형 입시 사이클 상황은 어떻습니까?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고등학교 시니어를 둔 많은 한인 가정들은 애타게 기다리던 내년 가을학기 조기전형 입시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웃고 울고 가정마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학생들은 천당과 지옥을 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조기전형, 특히 얼리 디시전 또는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을 통해서 드림스쿨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불합격이나 보류 통보를 받은 경우 크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주요 대학들의 조기전형 입시 결과를 보면 하버드는 합격률이 7.9%, 지원자 9,406명 중에 합격자가 740명이었습니다. 예일대학은 합격률이 11%, 지원자 7,288명 중 합격자 800명, 유펜은 합격률 16%, 지원자 7,795명 중 합격자 1,218명, 다르머스는 합격률이 20%, 지원자 2,633명 중에 합격자 530명, MIT는 합격률 5%, 지원자 14,900명 중에 합격자가 719명이었고요. 듀크는 합격률 21%, 지원자 4,015명 중 합격자 855명, 조지타운은 합격률 10%, 지원자 8,832명 중 합격자 881명, 존스홉킨스는 합격률 21%, 지원자 2,500명 중 합격자 520명, 노르데임은 합격률 17%, 지원자 9,683명 중에 합격자 1,675명 등입니다. 올해 명문사립대 조기전형 합격률은 지난해 입시 사이클과 대동소이합니다. 지난 11월 16일 현재까지 대학 지원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12개에서 15개 정도의 대학에 원서를 넣었지만 올해는 20개에서 25개 대학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일부 대학의 Early Decision 2를 제외하고는 조기전형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합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대학에 꼭 진학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Early Decision으로 드림스쿨에 합격한 학생들은 여유있게 겨울방학을 보내면서 봄학기를 위해서 재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어드미션 마스터스를 통해서 AM 역사상 최고의 합격률을 보여준 조기 지원 합격생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조기 전형에서 고배를 마신 학생들은 지나간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년 초 원서가 마감되는 정시 지원에 올인을 해야 합니다. 본 게임은 정시 지원입니다. 지금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시 지원서 작성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꼭 맞는 대학은 어딘가에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을 가지고 입시를 치르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드림스쿨에 갈 수는 없습니다. 명문대 간판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과 핏이 잘 맞는 대학에 진학을 해야 4년 또는 그 이상의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특정 대학에 지원을 하거나 진학할 것을 강요하지 말고 자녀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내년 가을학기 사립대 조기전형 뚜껑을 열어보니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즈 진아킴이었습니다.